네, 여러분, 네, 이제 집중하셔야죠. 예, 언제까지 이렇게 웃기만 하실 겁니까? 아,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미국 시장 개장 상황까지 정리해 주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항상 저를 만족시켜 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자, 오늘도 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일단 하기 전에 조금 그 추가 부양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네, 여전히 아직 안 되고 있는, 예, 아직 그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네, 결론이 안 납니다. 일단 그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서,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가 오늘 장 끝나고 시장에, 네,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만약에 못 나오면,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이미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걱정은 조금만. 어제 사실 넷플릭스를 제가, 네, 조금 너무 기대가 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못 나왔는데, 사실 넷플릭스 실적이 못 나오고 테슬라 가면 못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빅5까지 계속 이어지는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자면 빅5가 잘 나오지 않으면, 네, 정말 더 시장이 망가질 것 같고요. 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니까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빅5가 잘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시장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렇죠. 다음 주부터 나오거든요, 빅5가. 네, 그러니까 네, 네, 챙기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고요. 어쨌거나, 네, 지금은 약간 플러스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가볍게 보시기를 좀 조언드립니다. 네. 일단 그 테슬라는 그 아까 뭐 잠깐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원래 이제 오늘 그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장 끝나고 완전 자율주행? 아니요, 실적 발표. 아, 실적 발표. 아, 실적 발표가 3분기 그 얘기... 실적 발표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한참 실적 발표 기간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일단 이게 보려고 보면 그 고정으로 정프로님이, 네, 고정으로 매일 밤마다 나오셔야지만 이게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어제 2%께, 네, 제가 넷플릭스 말씀드렸고, 네네네, 또 처음 듣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아, 저 방송 보죠 보니까. 매일 장본부장님 건 매일 챙겨봐야죠. 아니, 그렇게 아니라고 누가 알고 있는데. 아이가 그래서 한 어떻게 번, 하셨어요? 한 번이 고정을 되게 되면, 네, 계속 기억을 하니까, 아,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12월 1일부터 다시 한번 12월 1일부터는, 네, 11시에 제가 들어오고요. 11시 반에 끝나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로 딱 정해주세요. 한 명을 딱 고정한다면 누구로 갑니까? 아, 저는 뭐 그거는 뭐 자율에 맡기니까요. 알아서 세 분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네, 한 분이 조금 더 많이 나와주면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매일매일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이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저란 말씀을 안 하시죠? 아니, 저는 알아서 해석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정프로님께서 이 정도 얘기하시면, 아, 대부분 이제 본인이나 판단하실 것 같은 나이가. 네. 왜냐하면 이제 야간 근무는, 네, 보통 가장 그 최소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이, 네, 하시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그 관례 깨야 됩니다. 그런 관례를 깨는 걸로. 언제까지 그 관례로 가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관례는 안 타니까 뭐 깨기를 좀 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근데 일단은 다시 얘기하지만, 네, 좀 이렇게 한 분이, 네, 하시는 게 좋은 알겠습니다. 일이다,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거,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자료가 좀 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오늘 제가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에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우리가 싫어했던 종목들, 특히 호텔,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카지노, 항공주가 올라오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카지노, 항공주, 호텔. 예, 그런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한 3일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 매기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네,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또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예. 자, 그러면, 네,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을, 예, 지금부터 한번, 네,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그 실적 발표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적 발표 기업은 제가 끝에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준비가 된 자료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실적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했고요. 네. 네. 혹시 지금 제 화면이 나가고 있나요? 그럼요. 나가고 있습니까? 나와야죠.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이제 잠깐 그 화면이 넘기지 않고요. 네. 제가 스크롤 올릴 거니까요. 네. 어제 끝난 장을 좀 보게 되면 뭐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업종도 보시게 되면 딱 하나 빼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전반적인 약간 반등의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뭐 의미는 두지 마시기를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이건데요. 넷플릭스가 네. 실적이 좀 못 나왔는데 EPS가 2.14대 1.74로 좀 못 나왔고요. 매출은 맞췄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료 구독자의 수가 원래 예상치가 357만 건 예상했는데 네. 220만 건. 너무 못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준 게 아니고 덜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네, 덜 가입한 거. 네, 순중이 가입자가? 예, 순중이 약간 줄었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빠져나간 사람들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네. 있겠는데 어쨌거나 전년 동기 대비 680만 명에 의하면 한 3분의 1 정도 굉장히 준 수치가 들어왔는데 네. 그만큼 많이 가입 안 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도 610만 명을 예상했는데 네. 월가에서는 654만 명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표가 나가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220만 명 가입은 가장 낮은 최근에 본 걸로 한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넷플릭스 쭉 보다 보니까 다 바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콘텐츠가 바닥나서 혹시? 워낙 코로나 정확합니다. 워낙 코로나 시대에 네,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영화며 시리즈 다 본 거예요. 이제 더 볼 게 없다. 정확합니다. 그겁니다. 오늘 제가 핵심 내용이 그건데요. 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 제 딱 그냥 그런 네, 느낌이 네. 들어요. 일단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입자가 46%로 그나마 네.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가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30분기 연속 2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좋고 네. 현금이 좋아지는 것 좋기 때문에 일단 좋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 현재 가입자가 1억 9,500만 한 2억 명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도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중요한 것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딱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 좋아지고 있는데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안 좋은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제작을 못 하다 보니까 돈이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제작을 못 하니까. 예. 최근에 혹시 넷플릭스 보신 것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보신 게 있습니까? 최근에 본 거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요? 네. 아, 혹시 뭐 올드 가드 같은 거 본 적 없습니까? 올드 가드요? 예, 올드 가드가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핫하게 많이 본 넷플릭스의 컨텐츠였거든요. 아, 올드 가드? 올드 보이는 봤는데 올드 가드. 올드 보이는 그 한국 그 저거였고요. 네. 올드 가드라는 영화 있는데 네. 그게 최고의 흥행작이었는데 사실은 얼마 안 봤거든요. 한 7,500만 명이 봤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현금이 좋아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제작을 못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또 보고 새로운 게 안 나온다는 것이죠. 안 나와요. 한 번 다 보면 네. 한 번 본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상당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넷플릭스가 한번 위기를 겪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요. 볼 거 없을 때가 제일 위기입니다. 볼 게 없을 거예요? 네. 볼 게 없을 때. 그거는 콘텐츠 유통하는 사람들이 위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금이 좋아지는 것도 약간의 부정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보시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 HBO, 컴캐스트 같은 경쟁자가 네. 또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금이 쌓이고 있는 건 좋지만 현재 넷플릭스의 모습은 상당히 느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을 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가 아니고 네. 느리게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의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상당 부분 조금 부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확히 꼬집으셨는데 네. 지금 딱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게 팍팍 나와줘야 되는데 네. 별로 볼 게 없는 그런 부분들이 치명적으로 약간의 좀 가입자가 늘지 않은 그런 주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 계속 그러면 넷플릭스는 다시는 안 엽니다. 네, 소비자들이 자십니까? 예? 가입 돼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같은 가입자 수를 보게 되면 예. 올드 가드는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다. 재밌습니까? 예, 그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다음 날 마켓 비트 사이트에 가셔갖고요. 여기 가셔갖고 반드시 투자기는 바뀌는 걸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월가에서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조금씩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느리지만 성장의 지속은 이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저 넷플릭스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인 거예요? 지금 이제 4개가지밖에 안 나왔는데요. 아마 네. 오늘 한 20여 개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게 되면 피보타 리서치가 650에서 660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매수 기간과 네. 동일하게 네.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웨드부시가 222.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는 원래 싫어하는 IB이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높은 주가 올랐지 않습니까? 235로.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성장이 이어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스냅챗 혹시 아십니까? 스냅챗? 스냅챗 알죠? 예, 스냅챗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스냅챗이 네.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EPS가 5센트 적자에서 플러스 1센트로 적자하는,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가입자 많이 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수익도 적자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다음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세, 30대 중반까지 젊은 세대가 선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스냅챗을? 예, 네. 그 나이대에 75%가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 사용하다 보니까 광고 수익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스냅챗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비해서도 오히려 이용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냅챗에 가면 보통 글을 올리거나 이미지 올린 다음에 네.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삭제. 그런 거 상당히 선호하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젊은 층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이 페이스북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10대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꾸 친구 신청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계속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멀리하고 네. 스냅을 올리는 그런 좀 네, 성향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냅챗은 확실히 젊은 사람들의 확실히 젊은 사람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층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요. 네. 사실 틱톡이 1억 명이 보고 있는데 거의 그 수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틱톡이 육박하는 네, 틱톡이 육박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스냅도 역시 오늘 아마 시간에서 25%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냅챗 상한가에 상한가 정도 올라가는 상한가? 한국으로 치면 상한가 정도의 높은 상승을 보일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 높은 상승. 스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겠고요. 네. 사실 보니까 그 다음이 인스타,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를 앞서는 그런 모습이니까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얘기한 건데요. 지금 코로나 피해주들의 지속적인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벌써 3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항공주. 예, 네, 항공주가 전부 다 내리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약 사이트 부킹홀딩스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카니발 이런 크루즈 같은 기업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카지노가 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호텔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하루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 기업이 올라가는지 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드디어 자료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찾아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네. 찾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죠. 네? 코로나가 터지고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산다 그러면 네. 빅파이브 너무 비싸다는 그런 관점이 큰 거예요. 막상 들어가기에는 비싼 느낌이 예, 비싸 보인다. 비싸 네. 보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언젠간 코로나가 거치지 않겠어? 백신이 나오지 않겠어? 나는 조금 더 길게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들 기업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늘 얘기했지만 뭐 3년 뒤, 4년 뒤가 회복한다고 얘기하니까요. 네. 조금 사서 모아가면 그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격은 일단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항공 예약 뭐 카지노 이런 데는 낮아도 너무 낮다. 이 정도면 더 낮아질 건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한다는 거죠. 찍었다는 관점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꿈과 희망을 통해서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층이 나오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데이터를 준비 안 했는데 네. 최근에 어떤 팡 주식을 헤지펀드가 많이 매도했거든요. 그다음에 뭘 매수했는지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 이를 관련 주가 그러니까 약간의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주식 쪽으로 좀 매수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개인들도 이런 종목 쪽에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아니, 여기서 네. 네. 주의할 것은 여러분 딱 하나 찍어서 뭐 항공주 하나 딱 찍거나 아니면 크루즈 하나 찍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시 조언을 좀 드리고요. 네, 어떤 ETF라든지 약간의 그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약간의 그 뭐랄까요? 저번에 얘기했던 Z 같은 네. ETF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매수하셔갖고요. 조금 위험성을 줄이라고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러다가 어느 한 회사는 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맞습니까? 그렇죠. 무너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항공주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부양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전 그런 염려보다는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사실 망할 염려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회복세가 얼마나 될지를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이어지는지를 한번 좀 보고 내일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북이 굉장히 전망이 좋아졌습니까? 사실 이거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바꾼 건데요. 네. 제프리에서 페이스북 목표 주가를 310에 320으로 10달러 올렸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다 그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게 의미가 없는데 그거보다는 원래 10달러씩 올리진 않거든요. 올리면 네. 몇십 달러 올리는데 10달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의미 약 올리는 건가요? 예, 뭐 이렇게 좋아지는 걸 한 말 이렇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얘가 중요한 이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광고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 아시겠지만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네. 지금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페이스북 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들어오셔 갖고 뭔가 보다가 물건을 구매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좀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10월 29일 날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좋았고 현재도 지금 시간에서 2%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달러 올린 것 치고는 상당히 잘 반영이 되고 있어요 주가에. 네. 이것도 오늘 핫한 내용인데요. GM이 허머라고 하는 전기 트럭을 공개하겠다고 오늘 발표했거든요. 어제 발표했죠. 근데 지금 10분 충전에 100마일을 주행한다 했고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흡사하다고 얘기했는데 가격은 8만 달러부터 해서 한 10만 달러까지. 테슬라보다 싼 거예요? 싸죠. 아니 비싸죠. 아 비싸요? 예, 테슬라 아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한 좋은 것은 한 1억 가니까요. 예, 근데 지금 테슬라보다 싼 것 같은데? 8만 달러가요? 이 정도면 왜냐면 테슬라 뭐 모델 3나 뭐 아, 아니 아, 그렇죠. 아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얘기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은 이거보다 더 비싸지 않냐는 거죠. 한 6, 7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사이버 트럭이? 예. 아, 그래요? 그 시작과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마 뭐 고급 사양은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네네. 중요한 것은 한 번 완충에 400마일을 주행한다 했거든요. 지금 최고의 주행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이 험머를 보고 네. 사실 험머가 비슷한 가격이면 험머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아,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험머차에 네. 18대의 이 카메라가 장착이 된대요. 그래서 사방을 다 판독해서 자율주행까지 겸해서 네. 개발하고 있는 차라서 상당히 지금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네. 내년도에 사전 주문을 받고요. 2022년이면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쯤에서 한번 질문이 나오셔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도대체 니콜라는 뭐냐. 위트콜라하고 지금 맺었잖아요. 네네네. 12월 3일 날 결정이 나는데 네. 니콜라 제가 보기엔 니콜라에 대해서 약간의 회사 내부적으로 반대의 기류가 좀 나와주면서 GM에서 네,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하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원래 니콜라의 배째를 같이 생산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좀 틀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일찌감치 이걸 먼저 내보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연구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발표한 시점이 약간 니콜라 쪽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그 결과 발표는 네. 12월 3일까지 하니까요. 그거 길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GM이 수소차를 하고 싶으면 우리 현대랑 잘 기술 제휴를 하시지. 근데 수소에 대해서 약간은 미국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네. 아시겠지만 그 되게 멀잖아요. 주유소 그러니까 땅이 크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국내에도 수소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한 12군데? 충전소가요? 근데 이제 그 충전소를 만드는데 네.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네.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인프라 쪽에 약간의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주면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걸로 미국은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GM이 이 내용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많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험머에 대한 기대가 좀 있군요. 요즘은요.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식만 전해줘도 아, 막 올라요. 웬만한 조그만 기업도 막 1000% 올라가니까 핫한 내용들이죠. 일단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원래 볼트 같은 회사 차가 있었지만 네. 이게 보게 되면 이 회사 차가 상당히 고급 사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예. 아까 얘기했던 일단 추가 부양책인데요. 백악관이 기존에 1.8조에서 1.9조 달러 약간 올렸거든요. 네. 그렇지만 펠로시가 얘기했던 2.2조 달러 약간 거래체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래 펠로시가 화요일까지 기한을 정했거든요. 근데 그 기한을 이제 무시하고 조금 더 유동적으로 가져갈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네. 매일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가까이 다가서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
약간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해서 일단은 많은 분들한테 그 꿈과 희망만 주는 정도로 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좀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가치주에 대해서 언제 올라갈지를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비중이 20년 만에 가장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주가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가치주의 대명사인 뭐 금융주, 에너지 투자하신 분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네. 로테이션의 기미는 아직까지 없고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아닐까 말씀드리는데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가치주가 한 번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좀 길지만 참고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그림을 가져온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주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데 예, 지금 20년 만에 최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장은 이제 열렸습니다. 아, 열렸습니까? 10시 반 넘었잖아요. 이게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도 열렸네요. 보겠습니다, 일단. 네. 자, 10시 32분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장이 이제 개장이 됐고요. 네.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미국장은 제가 지금 그냥 뭐 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네, 지금 지수가 들어왔네요. 지금 보게 되면 S&P 500이 약보합 정도고요. 네. 다우가 0.19 마이너스, 나스닥만 0.15 플러스. 그러니까 거의 강보합 약보합 정도에서 팽팽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사실 넷플릭스 실적이 약간의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네. 다른 여타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기술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특징이 없는 그런 흐름이고 혹시 시간이 되면 잠깐 그 긴급한 기업 뉴스를 볼 수 있을까요? 상관없을까요? 얼마든지요. 네. 네. 좀 보겠습니다. 장부장님은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또 피곤하실까봐 제가 이제. 아이고. 저희가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장님. 그렇죠. 네. 실적이 나온 기업들 빨리 보겠습니다. 일단 버라이즌이요. 버라이즌. 예, 버라이즌 아시겠지만 그 미국 내 최대 인터넷 가입 회사입니다. 통신 회사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25달러 나왔는데 3센트가 비트했고요. 시간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버라이즌은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오토네이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 자동차 딜러거든요. 중고차 딜러.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제 얘기했지만 신자동차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네. 중고차는 가장 커지고 있는데 원래 EPS가 1.65였는데 2.38에 나와주면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아까 8% 올라갔는데 오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넘어가고요. 혹시 위니바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위니바고는 위니바고. 뭐 하는 회사예요? 위니바고는 네. 뒤에 그 보통 캠핑카를 끌고 다니는 네네.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아. 보통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네. 그걸 사갖고 뒤에 달고 그걸 여행 가시는 거죠. 근데 그 회사인데 이것도 역시 0.93 예상했는데요. 네. 1.45가 나와지면서 어린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 에이버리 데니스는 라벨링 만드는 회사인데요. 혹시 네. 여러분들 그 음료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찍혀있는 라벨 있죠. 비닐이 아니고 네. 아예 찍혀있는 거 유리에 그 위에 찍혀있는 라벨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에이버리 데니슨도 역시 1.53 대비 1.9를 달라주면서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배당도 7% 이번에 인상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스닥 거래소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좋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다 보니까 다 이익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스냅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일라일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코로나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백신 회사죠. 네.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백신을 만드는 공장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어드바이저 하나 채용했다 하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거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드 디즈니는 사실은 캘리포니아에 테마파크가 있는데 이번에 테마파크를 닫는 걸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폐쇄를. 월트 디즈니 아 예. 디즈니랜드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너무 핫하게 좀 커지다 보니까 네.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9월 6일이었죠. 네. 그 이제 임상 실험이 중단이 됐는데 이번 주 내에 다시 재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이것도 한번 백신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볼만 하고요. 네. 네. 이렇게 빨리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쭉 돌라 예. 보셨군요. 예, 업종별로 대표적인 뭐 회사들이 많이 좀 거론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실적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모든 네?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지금.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적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 실 기대치를. 예, 그렇죠. 그렇지만 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한 90% 기업들이 다 예상치를 빗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대체적으로 증시에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 근데 네. 다만 한 가지 약간의 문제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네? 다 예견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아, 네, 예측치보다 다, 더 좋아질 거를 또다시 예측을 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 어제 넷플릭스가 그런 경우였고요. 네. 테슬라는 아니겠지만 현재 빅5 종목들도 역시 네. 눈높이가 그렇게 됐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것도 끝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미국 증시 개장 상황이었고요. 오늘 장은 아, 일단은 뭐 큰 뭐 위로나 아래로의 방향성 없는 그냥 보합 정도로 시작을 했던 장. 장 중에 또 무슨 소식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변수라고 한다면 역시 그 합의. 그게 이제 제일 큰 거. 합의죠. 합의인데 합의. 네. 합의는 오늘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시간이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예,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GM이 자체 허머를 발표한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니콜라하고 계약이 약간의 기류가 안 좋은 걸 흘러가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니콜라가 예,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 왜냐하면 예, 이렇게 막 전기차에 관심을 둔다 그러면 네. 오, 니콜라 쪽에 더 필요한 게 그들의 기술이 더 필요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 니콜라의 다시 한번 계약은 파트너십은 유지가 될 걸로 보는 측이 더 많아지고 있다. 시작하면서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전망을 해서 니콜라가 네. 조금 아, 힘을 받고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 미국 주식 아, 쉽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쉬운 거 아니죠? 한국보다 쉽다고 쉽죠. 한국보다 쉽죠. 네, 기업을 몰라서 문제가 되죠. 네. 한국보다 쉽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좋겠네요. 아, 좋죠, 그 사람들은. 네. 좀 부럽네요. 네, 아, 부러우시면 빨리 주식을 빨리 계좌를 만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미주미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10월 21일 수요일 밤 글로벌 라이브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좀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눈도 좀 열심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지금 치료를 좀 계속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컨텐츠 또 게스트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더 노력해서 여러분이 한 분도 방송에 불만 없으신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밤늦게까지 밤 10시 39분 지금 시각인데요. 이 시간까지 함께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